근데 남북관계가 풀릴 거냐, 육자회담이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 잘 될 겁니다. 이 말은 제 말 맞으면 제가 어깨에 힘을 좀 줄랍니다. 그동안에 제가 받았던 구박이 너무 분했어요. 북한 보고 말하자면 독하게 안 한다고 별 펴준 것도 없는데 보기 따라 뭐 퍼줬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정도의 지원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투자지요.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투자지요. 대북 지원은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라고 투자인데. 말씀을 하셨는데 대북 지원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라는 것은 투자에서 얼마를 얻을 것인지야 예상 기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허무 맹랑한 투자.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퍼준다고 하고 너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냐 너 친북 정권이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 친북 정권이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자면 친북해야 됩니다. 친미도 해야 하고 친북도 해야지.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이 친북 활동에 대한 언어의 유희라고 생각합니다. 친북을 종용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될 겁니다. 친북도 해야지. 그 북한을 우리하고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 우한을 언제까지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또 그런 특수는 없을까? 세 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 세 번째 특수는 북한에서 세 번째 있다. 특수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북한 대사와의 범상치 않은 만남이 가시거든 꼭 전해주십시오. 진심으로 합니다. 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반갑습니다라며 왼손으로 허 대사의 오른편을 감싸던 채 악수를 했다고 또 노 대통령은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합니다 라고 말하자 허 대사는 노 대통령의 두 손을 잡은 채 감사합니다 성과를 바랍니다 라고 자리를 뺏겼답니다. 통상 진심으로 한다는 말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국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언어가 아닌가라고 저는 어깨 힘을 좀 줄랍니다. 그동안에 제가 받았던 구박이 너무 분했어요. 구박 세게 받았습니다.